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데뷔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건데요. 짜잔! 이케아 코리아에서 인턴십 과정을 3개월 동안 여름 인턴십을 했었는데 무사히 인턴십 그레듀에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티피케이트까지 받았고 이 서티피케이트까지 받았다는 말은 제가 이제 인턴십을 끝나고 저의 방학이 끝나고 이제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학년이죠. 2학년을 맞이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 인턴십이 끝나고 열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거예요. 어떻게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보실까요?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실리콘 뒤집개를 샀어요. 스웨덴에서는 강화 플라스틱 같은 조리 도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조리를 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요즘에 한국에는 굉장히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조리 도구들이 많더라고요. 실리콘으로 된 뒤집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실리콘 뒤집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리용 나무젓가락을 스웨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찾기가 어려웠어서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해서 이번에 들고 갑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많이들 들고 가실 것 같아요. 이미 쇠 젓가락인데요. 스웨덴에서 젓가락은 물론 있지만 약간 일본식 나무젓가락 같은 것들이 많고 이렇게 쇠 젓가락은 조금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를 해서 가져갑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과 커터인데요. 이게 사실 스웨덴에도 있어요. 이건 그냥 마트 같은 데 가도 다 파는데 이게 가격이 거의 한국에서의 3배 정도 돼요. 이 가격을 보고 그 가격을 주고 사기에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구매를 해서 스웨덴은 사과가 맛있기도 하고 사과 종류도 많으니까 가서 열심히 사과를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스트레이를 샀는데요. 스웨덴에도 아이스트레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일단 사각으로 된 것보다 원형으로 된 제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원형의 얼음들이 만들어지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제가 원래 먹던 방식의 그런 사각 얼음을 전 손으로 하는 편이라서 이거를 찾았는데 사각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 얼음 트레이 이 뚜껑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냉동고가 구조적으로 오픈이 돼서 얼음 트레이를 놓을 수가 없는 구조라서 그래서 제가 뚜껑이 있는 걸로 한국에 와서 얼음 트레이를 구매를 해갑니다. 다음으로는 세탁망인데요. 지퍼를 고정해 놓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조금 쓸수록 많이 닳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김에 새 걸로 하나 구매를 해가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도 빠질 수 없는 저의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서 혹시나 뭐 한국적인 거를 갖고 싶다라고 말하면 재미삼아 주려고 이렇게 한국적인 한국한 스티커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윷놀이를
하기 위한 윷을 준비했어요. 저희 뭐 한국 명절이라든지 그럴 때 같이 윷놀이를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 혹시나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문화라든지 한국의 전통 놀이 같은 거를 소개해줄 기회가 있으면 네, 윷놀이를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걸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리를 하러 갑니다. 장기간 해외로 유학을 가시거나 거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머리하는 비용이 유럽 쪽은 특히 더 비싸니까, 스웨덴도 그렇고, 그래서 미리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셨나요? 그러면 스웨덴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그때 내가 집 가는데 갑자기 눈이 땅을 맞아서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